각양각색의 개미들이 살아가는 한산한 겨울의 한산. 이곳에 아주 독특한 개미가 숨어 살아간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새 집은커녕 개미 그림자 발견도 쉽지 않다 그려. 이런 산속에서도 꿈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에 오늘 개미잡이 특공대가 만나보았다. 아, 잡아야죠. 그것이 채집이니까. 환상의 채집쇼. 무엇이든 잡겠다는 이 사육자의 이름은 쿄. 해가 중천했던지 두 시간이나 지나 몇 시간만 더 지나면 저녁이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늦은 아침을 맞이한 이 게으름뱅이 사육자는 오늘도 딱히 개미를 잡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뭐 개미가 똑같죠. 뭐 재밌는 개미 보기도 힘들어요. 자고로 흔하디 흔한 개미 중 사육이 재밌는 개미는 내가 없는 개미라는 것이 오늘의 리빙킷. 인근 산에 서식하는 개미를 거의 사육해본 이 개미 사육자를 움직이기엔 너무도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단다. 제가 고작 왕개미 같은 거나 잡아야겠습니까? 잡아야겠죠? 잡아야겠어요. 어리 빠진 사육자도 산에서 불어오는 쌩쌩한 찬바람에 정신이 번쩍. 추운 날씨에 도착한 산에서 이 개미 사육자가 자신만만하게 보여주는 것은 그간 참아온 개미 적금들. 여기 채집해볼 돌들이 정말 많은데 일부러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날먹 채집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한 번 깨진 돌은 다시는 복구되지 않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란다. 훗날의 겨울철 편안한 채집을 위해 참아온 것. 뭐든 날로 먹기 좋아하는 이 사육자의 성격 덕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도 신선한 회라고. 물냉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다음은 비빔냉면. 아무튼 적금을 제외하고 새로운 채집지를 찾기 위해 오늘은 반대편 산길을 산책한다고 하는데 너무 좋은 크랙이 보여 자신만만하게 드라이브를 넣어보는 개미 사육자. 객강구같이 생긴 게 나왔어요. 생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모든 생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전형적인 오해. 개미를 빼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이 개미 사육자 큐의 특징. 이건 목화입니다. 가운데 검정색 점이 무늬점이라고 하는 건데 유명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뽀송뽀송하진 않고 이건 사실 겨울 민들레꽃 씨앗입니다. 실컷 헛소리를 발산하고 다시 채집을 나서는 그의 모습이 즐거워 보인다. 날로 먹을 만한 마땅한 돌이 없던 와중에 외딴 바위 하나에 탐스럽게 보이는 크랙. 그리고 역시나 과감하게 살짝 들어가는 드라이버. 찔러넣은 드라이버의 마법에 갑작스레 돌멩이가 튀어나갔다. 교회 손놀림이 빨라지진 않았지만 마음은 급한 상황. 갑작스레 찬 공기에 노출된 개미들이 채집 후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겨울 채집은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가차를 딱 해서 못 잡으면 죽어요. 구경만 했는데 지문이 묻어 구매해야 하는 억울한 경우가 있다면 바로 이런 겨울 채집. 움직임을 멈춘 상태에서 밀폐가 깨진다면 개미들이 낮은 외부 온도에 그대로 목숨을 잃는다는 것. 일단은 급하게 담긴 했어요. 작년 신여왕 군사 같은데 은근히 안 보이는 녀석들이라 기분은 좋습니다. 아주 소량의 일기며 함께 발견된 이 개미의 이름은 내눈개미. 네 개의 눈은 배 위에 그려져 있다. 이 개미 사육자에게 있어 왕개미들 중 가장 채집이 안 되던 개미들인지라 한껏 들뜬 반가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왕개미 말고 다른 거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도 환상의 채집쇼 성공! 늘 나오는 이 또 왕개미가 아닌 새로운 왕개미를 잡은 개미 사육자. 적당한 개미를 잡았으니 조심히 데리고 집으로 가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수틀리면 소용돌이 먹이로 전락하는 왕개미들이지만 건강한 성장을 기대해본다. 오늘 채집된 내눈개미라는 녀석입니다. 왕개미에 속하는 내눈개미는 대표적인 중형개미로 이토 왕개미보단 크고 뭐 흑색페인 왕개미보단 작은 뭐 그런 녀석입니다. 대부분 나무에서 돌틈에서 잡히긴 하는데 성장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기 때문에 사육이 재밌는 편은 아닙니다. 다만 왕개미 특유의 깨끗한 적과 깔끔한 외형 그리고 배에 있는 특유의 무늬에 실제로 본다면 많이들 좋아하는 개미라고 생각하죠. 틈새 상식으로 이 무늬는 뱃속이 비쳐 보이는 거라고 하네요. 이 녀석들은 신여왕 시절에 유독 일문사를 하거나 왕국 건설이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의 위대함을 잘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녀석들이죠. 깜짝 놀랍게도 위성이 참 많고 생나무나 단단한 나무에서 주로 발견되기 때문에 운 좋게 채집된다기보다는 채집 중 여왕이 죽어 나오는 경우가 상당한 개미입니다.